갈지 내일 자는 자매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매년 며느리 제사상 차리는 거 그거 어디 쉽냐? 그러니까 어? 우리는 와서 절이라도 하고 가. 만약 너 올해도 안 오면 나 진짜 네 엄마 제사상 없는다. 아유 정말. 아유 왜 그래 나 지금 안 끝났어. 이내 이내 얼른. 뭐? 엄마. 그렇게 좀 보지 마요. 아무리 내 엄마지만 엄마 그렇게 볼 때마다 뒷다 무섭단 말이야. 왜 건드려? 왜? 가뜩이나 지 엄마 재산 날 다가오면 마음 아프네. 다독여주지는 못할 망정 왜 건드리냐고. 아이 죽은 지 1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20년 전 일이다. 아이 그리고 그제 잊을 때도 됐구만. 뭘 아직까지. 왜 건드리냐고. 아이고 엄마야. 한 번만 더 서준이 건드려. 그땐 너 다시 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유 걱정 마요. 나도 당탄방 얻을 돈만 생기면 당장이라도 병 뺄 거니까. 한다니까 저 천리라더니 다 뻥이네. 아니 난 자식이고 걔 손주인데 어쩜 저렇게 서준이 편 만드냐? 네 어머니. 어 서준아 오늘 저녁 스케줄 어떻게 돼? 아 별일 없으면은 같이 저녁 먹자고. 저야 어머니하고의 약속은 언제나 환영이죠. 그래 그럼 우리 클럽으로 와. 어 준아야 서준이하고 저녁 약속 잡았어. 정말? 역시 엄마 최고라니까. 알았어. 이따 거기서 봐. 지난번 말보다 훨씬 부드럽지? 네, 제가 더 편하네요. 이제 그건 네 말이야. 네? 니들 결혼기념일 선물로 내가 사주는 거라고. 아, 어머니 너무 과해요. 와서 틈틈이 연습하라고 사주는 거야. 그래야 나하고 속도를 맞추지.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고 받아. 엄마가 사주는 선물인데.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우, 우리 서준이 오랜만이다. 회장님은요? 일부러 안 불렀어. 우리끼리 데이트하려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무슨 소리. 아, 내가 여기 SS클럽 오너인데 내가 쏴야지. 마음껏 먹어. 우리 서준이 오늘 다 사줄게. 뭐야, 나 투명인간이야? 주선네 나 안 보여? 아,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보여? 아빠! 여보! 앉아, 앉아. 일어날 필요 없어. 아니, 우리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준아야, 네 엄마 얼마나 치사한 줄 아냐? 내가 오늘 저녁 먹자 그랬더니 약속 있다고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비서 시켜서 무슨 약속인가 뒷조사해봤더니 니들 만나는 거였어. 나만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 내가 그래서 기를 쓰고 여기 끼었다. 아우, 한비서한테 내 뒷조사나 시키고. 아, 그냥 좀 안 껴줄 땐 빠지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데 내가 여길 어떻게 빠져? 잘 왔어, 아빠. 그렇잖아도 나 완전 소외감 느끼고 있었어. 엄마랑 서준이랑 둘만 좋아해가지고 못 빠지겠어. 야, 장서준, 그건 남의 여자 손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다. 회장님. 아, 농담 아니야. 나도 아까워서 막 못 만지는 손이야. 어? 자네 말이야, 남의 여자 손 만질 생각하지 말고 저 손이나 잘 챙겨, 저 손. 어? 어머니, 전 화장실 좀. 임신한 애가 저렇게 높은 구두를. 근데 갑자기 왜 가족 모임이에요? 너 때문에 기분 상한 재수 씨 마음 좀 풀어주려고. 됐냐? 안 걸렸어. 아무 일도 없었고. 오셨습니까, 강 회장님? 최 대표님 계신가요? 네, 남 회장님하고 따님하고 다 같이 식사 중이세요. 아, 그래요? 인사 좀 하고 싶은데.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대표님, 대북상사 강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 그래? 복희네가 왔어? 네, 인사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럴 거 없이 와서 같이 합석하자 그래. 좋다. 수 오빠 본 지도 오래됐는데 제니도 있나? 아이, 우리야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도 서준이 불편하지. 불편해? 아니야, 괜찮습니다 언니. 그래, 어차피 대복 상사랑 우리 JB그룹과는 밀접한 사이인데 이 기회에 뭐 안면 트고 좋지 뭐. 아, 뭐 하고 있어? 가서 강 회장도로 저 합석하자 그래. 네. 화장실. 뭐 쫓아가게? 아빠.
민 박사, 어떻게 됐어? 임신성 빈혈이에요. 철분주사 투여했고요. 일단 절대 안정해야 해요. 애기 잘못된 건 아니지? 네. 근데 좀 잘 먹이셔야겠어요, 회장님. 난 또 애 잘못된 줄 알고 시험관까지 해서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애인데. 저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왜요, 선생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죠? 아, 글쎄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헷갈렸나? 아! 왜 그러시는데요?